안녕하세요. 할러 스토리텔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러시아 문학 작품, 그 중에서도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노환 번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들은 제가 그동안 읽은 러시아 문학 작품들입니다.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2세기 전 러시아에서 쓰여진 도스토옙스키의 주야와 벌,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비롯해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 등의 문학 작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만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담은 러시아 문학 작품들은 번역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읽혀졌고 오늘도 우리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한국어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세기가 지난 후에도 이러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번역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죄와 벌은 1860년대 후반 러시아의 정열 라스콜리니코프의 이야기이지만 죄와 벌, 고통과 연민에 대해 그리고 인간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며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사유합니다. 러시아에서 쓰여진 이러한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사유를 담은 작품이 번역을 통해 다른 문화권의 독자들에게 다양하게 해석되고 수용되며 그 결과로서 작품의 의미가 더욱 풍부해지는 것이 번역의 의미와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 번역에 있어서 의역과 직역의 문제는 항상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학에 있어서 번역이란 단순히 텍스트의 언어적 번역일 뿐만 아니라 이념들 간의 문화 번역까지 포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번역가들은 원문 텍스트와 원문 속의 문화를 전하는 데 충실할 것인지 아니면 번역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의 이해와 몰입을 돕기 위해 도착 텍스트와 목표 문화를 고려한 새로운 문학을 창조해낼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와 벌에서 직역과 의역의 차이를 보여주는 구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1장 1절의 첫 번째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1번 번역은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한 직역에 해당하는데 느릿느릿 망설이는 발걸음으로 다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어에서 어디어디 쪽으로에 해당하는 전치사 끄와 어떠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부총 표현을 살린 번역입니다. 반면에 2번 번역은 왠지 망설이는 듯한 모습으로 K다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 옮긴다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는 다리를 향해 걸어가는 동작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경우입니다. 두 본문을 한국인이 읽는다고 가정했을 때 발걸음으로 걷다 라는 표현보다는 발걸음을 옮기다 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발걸음을 옮기다 라는 말에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화자의 심리 상태까지 함축한 표현으로 한국어로 더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그리고 죄와 벌이라는 작품에서 인물의 대사를 통해 무엇이 죄이고 죄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추적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러시아어에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만 해도 50개가 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나, 그리흐, 브레스트 플레니에가 있고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러시아어 소설을 읽기 어려워하는 이유로 꼽는 것 중 하나가 한 인물을 부르는 이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죄와 벌에서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가 불리는 이름만 해도 로자, 로지운, 로마노비치 세 개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또한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번역본을 보면
소설이 시작하기 전에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애칭 등 소설 속에서 같은 인물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따로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을 정도입니다. 긴 이름과 애칭 등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독자들에게 이는 러시아 문학을 읽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장애물일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 문학이 한국 독자들에게 널리 익혀졌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한국인 독자들에게 러시아 문학이 읽힐 수 있으려면 가독성이 좋으면서도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문학 번역은 다른 번역과 달리 궁극적으로 외국 독자들에게 잘 읽혀질 때, 즉 가독성이 좋을 때 더 잘 받아들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지는 번역가의 선택이고 어떤 번역이 원문의 내용과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존재한 번역의 영원한 과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할러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